ACS 나노의 신재원 교수님이 출간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MSC, 마우스 MSC를 이용하여서 소프트와 스티프 젤에서 키웠을 때의 EV 시크리션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효능을 점검한 건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샤니카 프로젝트 ES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뭐 커넥션드 미디어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거할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어떻게 EV가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논문이었고, 근데 이 컨셉이 이제 이번이 처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리뷰 논문했을 때 봤을 때도 별로 없었었는데, 그래서 이 논문을 하는 플랫폼이 뭐였냐면 알지네이트 RGD, 아마 헨리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거랑 똑같은 거였고, 그래서 알지네이트 RGD로 하고 그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비스코시티가 있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있는 거를 칼슘 설페이트를 이용하여서 한게 있고, 그 다음에 아디픽 엑시드 다이하이드라이자이드라는 크로스링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라스틱하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엘라스틱한 재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했고, 아마 리뷰어가 물어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된 것도 어떻게 다르냐 해서 뒤에 이제 서플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있든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거의 없든 경향은 비슷하다 라고 하고, 시작은 그냥 2D 컬처였기 때문에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거의 적은 그 엘라스틱한 재료 샜다, 엘라스틱 RGD, RGD네이트 RGD 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2D에서 키운 거다. 그래서 일단 세포당 EV를 키운 EV의 개수를 세는데, 어떻게 깔았냐면은 1mm 제곱당 25개의 셀을 깔고, 그 다음에 하루 뒤에 세럼 프리 미디어를 바꿔주고 24시간 동안 컨디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NTA로, 엑소존 나노 파티클 재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엄청 스팔스하게 시딩한 거다. 사실 저건 밀리미터당 25셀 개수는 진짜 그냥 한 컨퍼런스가 20%? 1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적게 깔았어요. 정말 적게 깔아서 했다, 실험을. 네, 그래서 싱글셀로 가는 거죠. 예, 싱글셀 레벨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EV의 넘버가 이제 소프트가 많았다, 한두배 정도. 플라스틱 DC에 비해서도, 소프트는 2kPa, 그다음에 스티프가 20kPa 정도 돼요. 그래서 2, 20, 얘는 뭐 0.1기가파스칼. 그래서 어쨌든 스티프니 디펜던트하기 EV 프로덕션이 많이 많아졌다. 소프트할수록 좋다, 많다. 그리고 넘버와 다이아메터도 이렇게 뭐한 100나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중간값이 보이고, 양이 소프트가 많았다 하고, 뭐 파티클 다이아메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큰 차이는 없었고요. 모양도 뭐큰 차이가 없었고, TEM 봐서도 뭐 다이아메터와 서큘러리티도 차이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엑소존 마커인 레이트 엔도조멀 멤브레인 마커 CD63, CD9도 뭐큰 차이가 없다. 전반적으로 양만 늘었지 이게 뭐 모양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말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좀 신기했는데, 이게 과연 디커플 가능한가 싶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 시그널,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인테그린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라고 하게 되면, 탈린이 인테그린 베타에 붙으면서 이제 인액티브 인테그린이 액티브 폼으로 이제 딱 쓰게 된다. 언폴드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인사이드 아웃 시그널링 하고, 매트릭스 기반의 뭐 스티프니스 같은 게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이런 폴딩 된게 언폴딩 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FAK가 자극된다. 그래서 이 탈린과 FAK가 사실은 두 개가 붙어 있긴 하거든요. 서로 인터랙션도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는 탈린 메디에이트 된 언폴딩을 인사이드 아웃, 그다음에 매트릭스 해서 인테그린 타고 들어가는 거를 아웃사이드 인 FAK 시그널로 해서 각각을 스크램블 siRNA, si 탈린, si FAK로 그 낙다운을 시켰습니다. 소프트에서는 낙다운 시켜도 EV의 넘버가 차이가 없는데, 스티프에서는 탈린은 안 그런데 FAK, 아웃사이드 인 시그널을 매개한다고 얘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 FAK를 날리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탈린 같이 인사이더 시그널링을 내게 하는 거는 큰 EV 프로덕션에 별로 의미가 없고 EV 양이 메디에이트한 거는 아웃사이드인 시그널링이 로 인해서 일한 것이다. 그래서 아웃사이드인 시그널링을 적게 하면은 SIFAK를 해서 적게 하게 되면 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게 곧 소프트한 상황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바탕으로 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망간 클로라이드 해서 인테그린 ECM 바인딩을 높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EV 양이 줄어들고 스티프에서도 원래 적었지만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게 실링기타이드라고 해서 이게 인테그린 RGD 이니비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렌을 치게 되면은 인테그린과 RGD가 이 사이가 이제 블럭하게 되면서 이제 좀더 아웃사이드인 시그널링을 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EV 양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게 되고 이걸 또 컨펌하기 위해서 RGD 양 자체를 알제네이트에서 5분의 1을 줄여봤어요. 줄여봤더니만 한두배 정도 일조 정도 올라갔다.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실렌 자이타이드. 계속 주문해 놓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고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했잖아요. EDT에 쳤죠. 이것 때문에. 라젠드라 실험도 그렇고 계속 인테그린 뭐 실험할 때 유효한 것 같아요. 왜 몰랐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봐가지고 하여튼 망가는 액티베이션 하는 많이 알려져 있었죠. 망간 실내는 클로라이드든 죽이는 거고. 칼슘 클로라이드 양을 늘리든 그뭐 두 개는 좀 알아두면 좋겠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아웃사이드인 시그널 메디에이트 돼서 EV 양 줄어든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고 저는 이게 궁금했었는데 그냥 이거를 뭐 레퍼런스도 안 달려 있어서 논문에 그냥 둘다 해서 올라갈 거 싶었는데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건지 뭐 이게 100% 이런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디커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탈린 같은 경우는 베타 밑에 붙잖아요. 바로 붙여. 그게 디폴트라고. 네. 그러니까 인테그린이 온되면 인테그린이 온되면 이게 베타가 그냥 탈린은 그냥 붙는 걸로 돼 있거든. 그렇죠. 그 탈린이 붙는다고 해가지고 이 뒤쪽에 그 액틴 시그널이 발달하진 않아. 그런 거야. 탈린 자체가 뭐 뒤에 그 액틴 시그널로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FAK 같은 경우는 그다음 액틴 시그널로 가는 중요한 카이네이스지. 탈린이 부른다고 해서 액틴을 부스팅하지 않지만 그렇지. FAK는 FAK는 뭐 카이네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지. 100% 액틴 쪽으로 가는 액틴을 거지. 부스팅한다. 부스팅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면 좀 좋겠네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액틴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알프 2, 3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그럼 실험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RGB랑 인테그린에 그걸 막으면 세포가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사실적 그 매트리 메서드 보니까 이게 배양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그 쳐주더라고요. 쳐주면 이게 아마 그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얘가 뭐 뜨냐 안 뜨냐 말안 했는데 다른 시간에 해볼 때도 이게 그러니까 약간 뜨진 않을 정도인데 그리고 워킹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긴 찾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저게 올라갔다는 말은 막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실험적으로 그런 걸 그렇지 않은가 해서 저는 안 해봐서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RGD를 인비셔. 아, 그래서 제가 해보면 그 RGD나 아니면 EDTA 같은 걸 해가지고 인테그린 좀 날리잖아요. 그럼 세포가 많이 하면 떼지는데 적게 하면 붙어있다가 이렇게 발들을 그냥 떼요. 밖에 발만 떼고 그냥 동그랗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EDTA도 없애주면 다시 뻗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이 치면 딱 뜨는데 살짝 그 라멜로 포대, 필리 포대 정도만 좀 날리는 형식이다.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면서 농도를 찾아서 뭐이 정도 되면 약간 모양적으로 바뀌었는데 세포는 안 떠지고 그걸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서플 이 현상이 이제 똑같냐를 보기 위해서 서플에서 아까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있는 아 여기 있다.
이게 아이오닉이 이제 칼슘 설페이트 이용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있는 조건인데, 여기서 이제 또 소프트 스티프에서 양이 좀 소프트한 데서 많다. 그리고 다른 얘네들이 쓰는 MSC 말고 다른 MSC랑 뭐 페그다라고 해서 아지네이트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뭐 똑같이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A가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예, 제래요. 이거는 아마 그 리뷰하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거랑 어디 가나요? 그럼 차이가 어떤지? 같은 스테프니스의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차이는 잠깐만, 어디 가나요? 피규어. 비교해볼까요? 네. 어디 갔지? 같은 아이디어니까 그냥 A 그리지 여기 말고 저 2.1이잖아요. 2.1 그 1이잖아, 그지? 2.1인데 일로 오면 아이고, 일로 오면 어디 가냐? 비슷하네요. 2.1.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뭐 그쵸, 여기서는 완전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어떤 거냐면은 이건데, 저희가 요거가 코발런트가 이제 여기서 말한 아까 그 프로스테이크에서 쓴거 빼꼼 한 거고, 피지컬이 이제 칼슘 설페이트를 쓴 건데, 그 저희가 하프 오브 타우가 100초가 아이오닉한 거고, 1000초 좀 비슷한 게 얘네가 그냥 주장하기로 코발런트라게 한 거다, 엘라스틱한다라고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심플리파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1000초 이상을 아마 버디 누구냐 차돌이는 슬로우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수백 초, 한 7, 800초 되네요. 7,800초와 100초 미하 이렇게 그냥 두 개를 나누더라고요. 예에서는 말하기에. 그러니까 100초 미만과 수백, 500초 이상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뭔가 볼수 있는 것 같,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하기도 한다. 이것도 제일 위에서 실험을 네, 다 2D에서. 네. 그래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소프트 스티프 플라스틱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온 게, 니네가 24시간 한 건데, 짧은 시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도, 4시간만 해서 펼쳐 해봤거든요? 그래도 똑같아요, 그냥. 4시간 펼쳐 하고, HBS에서 시작한 다음에, 24시간 세럼프에 키워도, 이 엑소줌 양은, 비슷했, 아까 차이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그 양을 보게 되면, 6C인데, 피겨 S의 6C. 요게 4시간 한 거거든요? 양도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4시간 한 거, 24시간 한 거랑. 한 거랑.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네. 생기는 예. 네.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뭐 어디에 잘 하면서 그렇구나. 예. 네. 4시간 어디에 해도 똑같다. 어쨌든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4시간 어디에 하고 24시간을 더 키운 거거든요, 세럼프리에서. 그러니까 부착만 하면은 24시간 동안 나오는 개수는 똑같다는. 두 가지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4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땀 일어나는 일들은 많이 나온 거 아니야? 네, 많이 난 거. 네, 뭐 기억하고 이런 걸 테니까. 촉의 부착과 함께 아마 액틴들이 촉촉이 발달하는 그 상황을 보는 거 같은데. 그다음에 식은 얼리고 있지, 그다음에 네. 식은 얼리고 문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건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세포한테 여러 가지 마스킹 했는데, CD63, 엑소존의 그셀 멤버리 마커로 알려진 여기에 그 레드 컬러를 붙여가지고 EV의 퓨전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퓨전을 받는 소프트 스티프에서, 그래서 민 스퀘어 다이아메터라고 해서 퓨전된 거에 그 에어리어를 받은 결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스티프함보다는 소프트한 게 두세 배 정도의 퓨전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EV가 가다가 또 합쳐지고 막 이러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많이 합쳐진다. 합쳐지고, CED는 그 속도를 말하는 건데, 그이 MSD를 3차원적인 약간 그런 퓨전이라고 보게 되면, 이 D0.4S는 여기서 말하기에 이제 2D 차원에서 이거를 좀 3차원, 2차원 다운시켜서 계산을 한 건데, 그렇게 하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0.4초 동안에 일어나는 2D 스퀘어 미터에서 1초당
그런 EV의 그 합체 면적이 소프트에서 많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EV가 많이 합쳐진다, 세포 내에서도. 그리고 D는 이게 어떤 그걸 나타내는 상수인데 1이 가까워질수록 브라운 운동을 하는 거고, 브라운 운동을 하게 되면 주변에 인터페어런스가 없을 때, 근데 1 미만이 있을 때는 뭔가 뭐 트랜스포션이 트랜스포팅을 하고 합쳐지고 이런 걸 좀 제한을 받을 때. 그래서 0.4이라는 건 소프트 스티프가 큰 스티프가 브라운 운동은 아니고 이런 게 진짜 뭔가 좀 의도적으로 합쳐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다.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이 2번이 이제 EV가 멤브레인 밖으로 나갈 때의 마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pH 루로린 2가 뭐냐면, 원래 엑소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pH 낮잖아요. 갔다가 셀 멤브레인에 붙어서 밖으로 방출할 때는 pH가 올라갈 거니까, 미디아 때문에. 그래서 pH가 올라가면은 그린 플루어런스가 뜨게끔, 0이 이제 그린 플루어런스가 뜨서 밖으로 멤브레인에 닿았다, 엑소좀이 이건데. 그래서 그거에 닿은 거에서 초록색을 뜨는 개수를 세어보니까 그 25초당 소프트는 뭐 25, 스티프는 뭐 5.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당 더 셀 멤브레인 밖으로 빠지는 양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다 위랑 아래 합치면 아래에서도 막 멤브레인끼리 합쳐지기도 하고 많이 합쳐지고, 소프트에서 더 많이 멤브레인과도 합쳐서 밖으로 내뿜는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했던 게, 그럼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 메커니즘 인덕션 처음에 쳤던 게, 얘네가 블레비를 쳐봤어요. 블레비를 쳐봤는데 여기 보시겠지만 블레비를 쳤는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가볼게요. 블레비를, 이게 블레비인데 블레비를 치게 되면 EV의 세포 개수는 차이가 없어요. 오, 신기하네. 그건 뭐야? 찾다가 보니까 이문 여기 찾았던 게 ARP23라고, ARP23가 이제 그 라멜로포디아, 필레포디아 이룰 수 있는 약간 브랜치 내는 그런 프로테인들이거든요. 그 프로테인들을 직접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약물인 CK, 이것도 사야 될 것 같아요. CK869라는 약물인데 얘를 쳤더니만, 쳐서 ARP23를 날리니까 올라갔어요. 양이 둘 다 올라가고, 아까 말했던 그 레드 그런 것도, 앞에 말했던 MSD 이런 것들을 다 퓨전도 증가되고, 네. 보이죠? 증가되고, 얘는 차이가 없고. 그래서 아, 실제로 블레비스타틴 같은 액토마이즈 컨트롤 킬리가 아니라 어떤 구조물 자체, ARP23라는 그런 셀 멤브레인에 가까운 브랜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구나. 그 구조를 이니비션 시키니까 세포 엑소좀이 많아진다, 밖으로 많이 내뿜는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이 그림인데, 그러니까 ARP23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셀 멤브레인 근처에서 뭔가 브랜치를 내고 이게 라멜로포디아, 필리포디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로테인인데, 얘네가 스티프하게 되면 이런 게 셀 멤브레인 근처에 많아지게 되면서,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많아지게 되면서 뭔가 EV가 물리적으로 못 나간다. 근데 소프트하게 되면은 이 ARP23가 적기 때문에 사이사이로 많이 나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의하면 사실 액틴을 날려도, 액틴을 날리게 되더라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거 같아요. 아프투스리, 아프투스리는 맨 바깥쪽에, 네. 어티컬 쪽에, 그 뭐야, 마이오신 2 작동 없이, 네, 그렇죠. 마이오신 작동 없이, 컨트롤티베트랑 관계 없이, 처음에 셀이 이제 인식할 때 있잖아요. 그때 작동하는 그 액틴 만드는 네. 잘하게 돼 있어요. 네. 그거 말고도 안쪽에 이제 액틴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액틴 양이 중요한 거지. 아까 봤듯이 뭐냐면 이게 그 베시클들이 코알레스스 되잖아. 합쳐지는 것도 훨씬 더 속도가 느려지잖아.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 안쪽에서도 뭐냐면 얘들이 막 합쳐지는 걸 방해하는 거지. 그 페리퍼럴 쪽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은 전체적인 액틴 양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뭐 액틴 컨트롤 트리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액틴 양 자체가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베시클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또 엑소사이토시스를 방해하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조금 그건 놓친 것 같아 지금. 근데 보면 또 이해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토탈 액틴 양을 잡았거든요. 재서 스티프가 더 많잖아요. 그치. 많고 이제 CK라고 아까 ALP23를 이미지 시키면 또 액틴 양도 줄어들긴 해요. 그러니까 토탈 양도 차이가 있다는 걸 말했고, 근데 여기서 액틴 디폴리머라이제이션 같은 건 치지 않았죠. 그걸 쳤으면 똑같이 아마 많아졌을 것 같긴 해요. 뭐 라데이나 사이토디 같은 거 쳤으면 똑같이 이제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컨트랙티비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뭐예요? 그 우리 얘기하는 그 저기 스트레스 릴렉세이션이 큰 의미는 없지. 그죠? 그 스토리가 이제 스트레스 릴렉세이션 자체는 뭐냐? 컨트랙티비티의 사실 중요한 팩터잖아. 그지? 그렇죠. 액틴 양 자체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EB의 운동을 방해하는 건 액틴 양인 거. 액틴 양이다. 액틴 양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꾸며질 때 그 멤브레인 쪽에 있는 액틴들이 또 더 중요하겠지. 네. 밖에 나온 걸 우리가 캐치하는 거니까. 셀 안에 있는 걸 캐치하면 이 바깥쪽에 있는 저기 페리퍼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쪽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놈 좌지우지하는 거는 또 바깥쪽에 있는 그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틴 양도 어쨌든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 이 CK라는 ARG23 이니비터가 액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서 두 개를 완벽히 디커플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스톰이라고 해서 이제 또 하이 레졸루션으로 액틴을 봐봤어요. 봤더니만 실제로 소프트보다 스티프가 액틴이 많고 CK가 치게 되면 좀 줄어들었다를 알 수 있었고, 요거 B를 가지고 이제 A를 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DB 스캔이라고 이제 좀 더 스톰에서 나와가서 덴시티를 고려해서 스캔한 게 있대요. 하게 됐는데 15 이게 픽셀 이하 뭐 1000 픽셀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덴시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647로 팔로이드를 염색한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봤는데 클러스터 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 미만을 이제 그냥 닷 사이즈, 1000 이상을 약간 파이버 형태의 액틴 이런 걸 봐서 그 스티프 하면은 파이버 형태 액틴이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CK 하게 되면은 액틴 양은 줄어들지만 이런 액틴의 사이즈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ARP23 이니비터의 효과는 액틴을 좀 줄어들게 하고 대신에 액틴을 줄어든 상태에서의 디스트리뷰션은 차이를 안 주게 안 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D가 뭐냐면 멤브레인과 사이토 스켈레톤의 어태치먼트를 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액틴과 멤브레인과의 어떻게 잘 붙어 있느냐, 얘가 많이 붙어 붙어있을수록 그 멤브레인을 뚫고 지나간 EV에 방해할 거니까, 그래서 CK를 치게 되면은 ALP23를 이니비터 시키니까 그런 게 좀 덜하더라, 폴스가 덜하더라. 즉 이제 이거 어떻게 측정했냐면 셀 멤브레인에 이렇게 AFM 팁을 둬가지고 일정 힘을 줬을 때 저항을 느끼는 그것까지를 잰 건데, 저항을 느끼는 게 좀 폴스가 적다. 그 말하는 것은 이제 뭔가 좀 셀 멤브레인 사이토 스켈레톤 어테치먼트가 약하다. 그래서 EV가 통과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런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양 차이가 있어도 질의 차이가 있으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세 가지 스티프니스에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0.16을 한 건 아까 말했다시피 8mm, 0.8mm보다는 0.16이 두세 배도 좋았잖아요, 양이. 근데 양은 다르지만 양은 결국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1, 5, 10의 플라스틱 디쉬에 비해 소프트에 키우면 10배 정도 올라간대요, 0.16을 사게 되면. 근데 이 양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렁을 데미질 수 있는 모델 이제 LPS를 쳐가지고 렁 데미지를 주고 4시간 뒤에 EV를 인젝션 했습니다. 인젝션 해가지고 같은 넘버를 IT로 트라키아에서 넣은 결과 이제 어떤 렁의 손상, 렁이 이제 손상된 것들이 손상됐다가 이제 손상이 소프트 안에 덜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 세 개가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뭐 소프트와 플라스틱의 이거 스타일 하나 있지만 소프트와 스티플 상태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EVA라고 해서 역시 이제 뭐 렁의 데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소프트에서 줄어드는데 스티프도 줄어들기도 한다. 근데 플라스틱보다는 더 줄어드는 거 보아서 효능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밑밥을 깔고 있고 이 안티바디 CD44가 뭐냐면 CD44는 그 EV에 MSC EV에서 어떤 업테이크를 타겟 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멤브레인 마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블락킹 시켰을 때 안티바디를 통해서 블락킹하게 되면은 이런 효능이 있는 효과가 다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이런 렁의 티슈, 렁 데미지의 효능이 넣어준 엠스소존 때문이다. EV 때문이다 라고 이 안티 CD44를 같이 넣어줌으로써 인젝션할 때 증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도 이제 아까 EVA 이게 지표도 다 내려간 게 올라갔죠. 그리고 DEFG도 느낌이 리뷰할 때 한 것 같아요. 그냥 딱 한 문장 있어요. 안에 콘텐츠는 차이가 없다 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뭐 mRNA인 KGF링 인터루킨 6 그 다음에 이게 마이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설명도 안 나와있고 ND1 ATP6 아 이게 또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이토콘드리아가 이 EV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마이토콘드리아 딜리버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리뷰를 한 것 같아 누가.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의 양도 차이가 없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진 마이크로RNA도 콘텐츠 차이 양이 없다 라고 이 이로 나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DFG에 대한 해당 내용이 딱 요거예요. 요거 한 세 문장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그 스쿨도 계속 고민했던 게 사실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복잡할 것이라 계속 우리가 고민해서 이런 실험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은 퀄리티 문제는 없다고 이제 지어버린 건데 조금 더 분석 들어가면 뭔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복잡할 거라고. 여기서도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접근한 거죠. 이게 왜냐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냐 EV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야. EV 신데시스 과정이 있잖아. 그 과정은 다 생략해 버리고 결국 뭐냐 EV는 어쨌든 뭐냐면 만들어진 다음에 다음에부터 소리를 푼 거지.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는 뭐 어떻게든 만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만들어지고 나가서 얘들이 합쳐지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결국 뭐냐면 그 액틴들이 그죠? 락킹했다 이게 이제 결론 아니야. 네. 심플리파이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 뜻이 그렇게 치면 유천사 인트라셀룰러 뭐 EV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베시컬 양 자체는 차이가 있고 그거는 좀 다른 문제겠지. 인트라셀룰러 베시컬 양? 베시컬 양.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말하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온 양을 네. 아니 나오는 걸 맞는 거니까. 안에 그렇죠. 있는 이놈 자체에 대한 양은 편수막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 그 3차원에서 컬처했을 때 입이 훨씬 뭐 많다고 그랬는데 그때 논문이 하나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거랑